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권성경입니다. 어느덧 201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많이들 했을 것 같아. 계획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그 다짐 속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뭐 되게 많이 다짐했겠지만 그 다짐 속에 이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행동하자. 보면은 우리가 계획도 잔뜩 세워놓고 다짐도 잔뜩 하고 결국엔 이제 생각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아예 행동으로 옮기는 걸 다짐 속에 집어넣으세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목표더라도 실제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좀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다 한결같아. 아니 선생님, 머리로는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강제로 공부하기. 특히 공부 관련 계획은요,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계획은 엄청 크게 세워놓잖아. 이번 방학 때 마치 모든 걸 다 끝낼 것이냐. 그렇게 이제 계획은 세워놓긴 하는데요, 이게 참 실천하는 게 한두 개도 힘들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제로 공부하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말은 강제로라고 달아놓긴 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의도적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제로 공부하기 팁 첫 번째, 시간을 쪼개라. 우리 친구들 보통 계획 세운 거 보잖아. 그럼 굉장히 추상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 방학 때 내가 뭘 끝내겠어. 무슨 영역을 뭐 정복하겠어. 혹은 뭐 내가 이번 달에 문제집을 뭐 두 권을 풀겠어. 이렇게 큰 계획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시간을 쪼개라는 얘기는 결국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은 한 달 계획부터 시작을 하세요. 해서 내가 이번 달에 일단 문학 인강을 하나 신청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자, 인강을 하나 신청했어. 내가 이번 달에 이 문학 인강을 다 끝내고, 자, 문학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해야겠어. 이게 첫 번째 공부 내용.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 내가 비문학 문제집을 하나 샀어. 뭐 매삼땡 이런 걸 하나 샀어. 자, 그래서 비문학 문제집.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권을 끝내겠어. 이런 계획은 좀 현실성이 떨어져요. 너네 애들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해. 그러면 하루에 한 지문씩만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가고요. 내가 좀 잘해. 그럼 하루에 세 지문씩 풀면 뭐 금방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능력치를 좀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하루에 두 지문씩. 두 지문인데 내가 되게 못하면 한 지문. 내가 좀 잘해, 그럼 세 지문. 이런 식으로 좀 가감을 두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 일단 비문학 문제집을 내가 이번 달에 할 건데 한 두 지문씩 풀어보겠어.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독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책을 한 권 읽겠어. 이렇게 이제 한 달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사실 이건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뭘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수준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계획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천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시간을 쪼갠다는 건요, 그 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올리겠다는 얘기야.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그 시간에 대한 책임감 플러스 못했을 때 죄책감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무래도 하게 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자, 한 달 계획을 세웠으면 이걸 주 계획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주차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1주차에 대한 계획. 뭐 예를 들어 인강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1에서 5강까지는 듣겠다. 하루에 한 강씩 듣겠다. 해서 1에서 5강까지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에 두 지문씩 규칙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배정해 주시고, 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얘가 한 400페이지, 300페이지 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 주에 한 100페이지까지는 읽어보겠다. 최소한 80페이지까지는 읽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수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무턱대고 한 권.
이러면은 한 3주 뒤부터 시작해도 죄책감이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100페이지까지 한번 틈틈이 읽어보겠다. 이렇게 주 단위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거야. 요일별 1단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사실은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요일별 1단위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계획이 다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 요일별 1단위,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계획을 세우실 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보통 이제 주말에, 일요일날 다음 주 스케줄을 먼저 봐. 먼저 보고 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요일을 먼저 좀 체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단 선생님이 1단위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추천하는 건 일주일 다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규칙적으로 돌리고 나머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복습과 못한 것에 대한 보충 요렇게 이제 기간을 잡아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 그 1단위 공부 계획 짜실 때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다음 주에 스케줄을 딱 봤더니 다음 주에 봉사를 가야 되네. 혹은 가족끼리 여행이 잡혀있네. 이렇게 약간 독특한 이벤트적인 그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1단위 계획을 좀 빼주시거나 뭐 아니 집어넣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작업이 매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좀 현실적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서 다음 일요일날 다음 주 스케줄을 딱 봤더니 다음 주에는 뭐 이것저것 좀 일이 있어서 내가 아무래도 4일 정도밖에 시간을 못 뺄 것 같아. 월, 화, 한 목, 금. 자, 요 정도는 내가 국어 시간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어 시간을 무슨 시간대에 뺄 수 있는지를 또 쪼개셔야 돼요. 오전에 뺄 수 있을지, 오후에 뺄 수 있을지 이걸 좀 나눠 놓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니까 한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학원 가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 자, 그 다음에 오후에 학원 갔다 와서도 한 1시간 30분 정도는 내가 국어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나눠 놓고요. 아니면 오전에 몰빵으로 3시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개인마다 스케줄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학원 가기 전, 학원 갔다 온 후에 혹은 뭐 학원과 학원 사이 이렇게 뜨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빼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정을 해야 돼.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학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월, 화, 목, 금 4일을 내가 진도를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5강까지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이 1시간 30분 중에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는 인강. 자, 그리고 나머지 30분. 자, 30분 정도는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 추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한다. 자, 그리고 1에서 5강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듯하니 1에서 4강까지만. 총 4강만 보는 걸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세부 계획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간과 분단위까지 같이 나눠주셔야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됩니다. 계획을 실천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정은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인강이 좀 더 빨리, 짧은 인강일 수도 있잖아. 그날 보는 게.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정도는 너네가 실천해 나가면서 조정하시면 돼요. 자, 오후에 1시간 30분 같은 경우에는 또 나눠. 아, 내가 1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비문학을 해야겠어. 근데 이제 비문학을 특정 영역에 몰아서 계속 그것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영역을 좀 골고루 돌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눠. 30분은 내가 인문 지문을 한 지문 풀고 나머지 30분은 뭐 과학 지문을 풀고 이렇게 영역별로 뭐 돌려서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분단위로 무슨 지문 공부할지까지 목차 보면 나오잖아. 그래서 그 목차를 보시고 나눠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30분이 있어. 자, 이 30분 동안은 내가 이 월, 화, 목, 금 4일 동안 독서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 이번 주에 이제 100페이지. 근데 딱 보니까 4일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좀 읽을 시간 부족하죠? 이러면 좀 줄이시면 돼요. 한 내가 70페이지까지만, 하루에 20페이지씩, 한 80페이지까지만 읽어보겠다. 라고 해서 이 30분 동안 내가 독서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능한 한 일을 요일을 정해 주시고 그 요일 안에서 내가 공부할 시간을 뺀 다음에 그 안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을 배치시켜 주셔야 돼요. 이때 시 분 단위까지 쪼개시면 쪼개실수록 좀 더 이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꼭 좀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는 게 공부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공간을 쪼개라. 사실은 선생님이 정말 강추하고 싶은 방법이야. 선생님이 수험 생활을 했을 때도 되게 많이 써먹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선생님은 일을 많이 하니까 뭐 준비할 게 되게 많잖아. 뭐 온라인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현장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너네 뭐 내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교들 업무 지시도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하게 신경 쓸 게 많아. 이게 마치 너네 입장에서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 안에서는 또 문법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비문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 공간을 쪼개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공간을 나눠서 공부를 좀 분산시켜서 하라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집 밖에서 할 공부, 집 안에서 할 공부를 좀 나눠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밖 같은 경우는 독서실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혹은 뭐 학교 방과 후 같은 데 가서 공부를 남아서 좀 할 수도 야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집 밖에 공간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공부를 정해놓으라고. 이게 섞이는 것보다는 좀 나눠놓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집으로 오잖아. 그럼 집이 오면 막 늘어지잖아. 근데 집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나눠놓으시면 좋아요. 이 공간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 방 안에 책상이 있잖아. 그럼 책상 밑에 간이 책상 같은 거 있지, 밥상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 더 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할 것과 그 밥 먹는 밥상에서 공부할 걸 나눠 놓으면 돼. 사실은 선생님은 지금도 내 방에 가보면 책상이 두 개야. 그러니까 내가 데스크에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바닥에 놓는 그 책상이 있어. 해서 방바닥에 앉아서 밥상에서는 그 밥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문제풀이. 수업 준비, 현장 수업 준비할 자료들이 막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책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자료들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준비를 거기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컴퓨터 책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업할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뭐 공간을 나누라고 해서 집안에서 선생님 저희 집은 조그매가지고 공간을 나눌 데가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방 안에서도 하다못해 그 침대 옆에 거기도 암기할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놔. 그러면 이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겹잖아. 사람이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방바닥으로 내려가. 내려가서 거기 앉아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잖아. 그러면 이제 가서 침대에 눕고 싶지. 근데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이제 잠이 오고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 침대에 가서 좀 누워서 공간만 바꿔도 기분 전환이 되거든. 누워서 옆에 이제 암기할 자료를 보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왜 선생님 되게 안타까운 게 방학인데 특히 이제 너네가 공부할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 1, 2월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운 거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공부를 또 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악순환이고 공부 안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공부하기 싫고 이게 왔다 갔다 악순환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쪼개서 너네가 뭐 하다못해 뭐 화장실에 이렇게 암기해야 될 한자성어 막 붙여놓고 혹은 암기장 같은 것도 막 갖다 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일을 보시면서도 좀 볼 수 있죠. 야 어차피 공간 쪼개라는 게 짜투리 시간 활용하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집 안에서도 공부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너네 이거 생각보다 효과 진짜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왜냐면 나도 한 주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거든. 그 일을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정말 그 좀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어쨌든 공간을 이렇게라도 세분화 시켜놓으면 이게 좀 그 기분 전환이 돼요.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을 좀 쪼개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세 번째 두 달을 버텨라.
자, 요거는 약간 팁이라기보다는 위로? 자, 위로 같은 건데 1, 2월만 잘 버티세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어떤 과정이 체화되는 기간이에요. 너네가 이 두 달만 딱 잘 버티잖아? 그럼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공간을 나눠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네의 것이 되면 남들이랑 똑같은 양을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만 딱 참고 버텨. 원래 처음은 힘든 거야. 처음에 힘들면 나중에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기쁨이 더 커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두 달을 꼭 버텨라 라는 거. 요거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새해 다짐, 공부 계획 관련된 다짐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보통 이제 새해에 뭔가 바꾸고 싶어서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선생님과 얘기한 강제로 공부하기, 이런 의도적인 공부 환경 만들기 팁을 활용하셔서 새해 다짐과 계획들을 한 해 동안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TCC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